살리 시원스쿨 프랑스어 강사 지니입니다. 누구나 할 수 있는 프랑스어, 오늘의 단어는요. 모나미입니다. 우리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볼펜 이름 중에 하나죠.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는데 사실 이 모나미라는 펜 이름이 프랑스어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정확한 발음은요. 모나미, 모나미, 모나미 라고 하고요. 정확한 뜻은 내 친구라는 뜻입니다. 아미라는 게 친구고 모나미 하면 내 친구예요. 친구같이 잘 사용할 수 있는 볼펜이라는 뜻으로 이름이 붙여졌나 싶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누구나 할 수 있는 프랑스어의 진이었습니다. 차오!